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어요. 네, 군대 와서 운동 열심히 한 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족들과 이제 진솔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더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바깥 걱정 안 할 수 있게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군인에 대한 처우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다 같이 함께 잘 어울려져서 화합이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. 건강하십시오.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하셔야 합니다. 2024년의 바라는 점 행복하게 즐겁게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. 집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. 내가 돌아갈 곳이고 잘 곳이고 집에 대한 지원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신혼부부 대상으로 이제 대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됐으면 자격증 따올 때 지원금 같은 거 청년들한테 많이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랑 사회 청년생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나오면 기초과학 분야 발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응답하라! 응답하라 청년! 응답하라 청년! 2024! 2024! 경제 정책 방향! 경제 정책 방향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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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